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으로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와 감사의 역할인데요. 우선 이사는요, 회사 내부의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고요. 기업 업무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엄밀하게 사내 이사, 항상 이제 내근을 하는 사내 이사가 있고요.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사외 이사 같은 경우는 통상 비상근 임원이라고 하고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회사에 상주하진 않지만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갖고 관여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외 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경우에도 항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은 회사 재무 이슈라든지 검토를 할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에게 감사라든지 내부의 어떤 법률 감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 감사할 내용이 있다 하게 되면은 감사 기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감사 같은 경우는 그 담당 회사, 그 다음에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의 내부에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원이 되어갖고 장부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감사를 한다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중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 이사의 책임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책임의 한도는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다. 즉 6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역할과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